안녕하십니까. 고려도금의 문의원 여사입니다. 백의장에서 갑자기 나를 안 내고 갔는데 본인이 수돌질 하는 능력이 없어요. 수돌질을 잘못하면 옷 갈면 더 안 되죠. 그러면 나무로 우선 응급 날 내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것이 맞는지. 저는 뭐 우리 도공이 고려도금이 있지만 저는 도공은 아닙니다. 금을 쓰는 사람이죠. 이런 방식으로 한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. 구두수갈이죠. 나무 뒷면을 뭐 이거 안 해도 등걸기에도 괜찮습니다. 대나무 같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숫돌질 잘못하면 오버하면 날에 키스 내고요. 안 좋죠. 쉽지가 않습니다. 테이프 붙여서 선방 숫돌 물에 오래 불렀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아무 금에 이제 뭐 잘못된 흔적을 남기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. 자, 이 땡이 내는 거죠. 이제 이쪽 면에는 또 다른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자, 저도 좀 당황되네요.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밀어볼까요? 당기는 게 쉬웠는데요. 자, 이쪽 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팔이 좀 안 좋으니까 파킨슨이 있어요. 그래서 팔이 시원찮은데 좀 이해하십시오. 이런 식으로 대나무 등끌개나 대나무도 괜찮습니다. 쭉 길게 되어 있는 거. 이런 목재 같은 것도 괜찮고요. 뭐 유래해가지고 쓰겠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유래해가지고 참 시원찮을 것 같죠. 아무래도 일단 날이 서는가만 확인 한번 하면 됩니다. 요건 땡기가 좋죠. 확실하게 그럴 수 있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 이런 느낌을 자 한번 저기 한번 끊어 볼까요? 아,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갑니다. 아까는 안 나갔어요. 전혀 안 나갔는데 지금은 쑥 나갑니다. 나가죠. 자, 조금 더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자. 금방 바짝 씁니다, 이게. 실험해보면, 날 금방 바짝 세우기. 근데 측면이 좀 어렵긴 하네. 자,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아까 하고 이 정도면 뭐 대나무 베기 아무 이상 없고요. 집단도 베기였습니다. 금방 날리기 같습니다. 신기하죠. 이렇게 정밀하게 하면 더 좋죠. 바짝 섰습니다. 금방. 이렇게 실력 없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긴급히 날릴 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.